오늘 저는 한때 굉장히 무서워했었지만 지금은 함께 살게 된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공황장애. 이 영상 주제 무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아닐 거예요. 약간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되나? 2020년 5월 제 인생에 너무나도 큰 변화가 있던 시기였어요. 그때는 코로나가 큰 이슈가 되어 가고 있을 때였어요. 친구들과 만나거나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서 생활 루틴에 큰 타격을 받았었어요. 그 시기는 나라는 사람 자체를 많이 변화시켰거든요. 그때는 여자친구랑 막 헤어지기도 했고 집 계약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새 집도 찾아야 했었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어요. 아 근데 나 괜히 불평하려고 이 이야기 꺼낸 거 아니에요. 이런 일들은 누구한테나 일어나잖아요. 내가 특별히 힘든 사람 아니었어요. 근데 이 스트레스를 내 몸이 남들과 다르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배경 이야기였고 내 첫 공황 발작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. 살면서 공황장애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별로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. 그냥 단지 누군가가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할 때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죠. Panic attack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충격받아서 당황하는 느낌인가? 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. 처음 공황 발작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하게 되더라. 그 전에 절대 그런 적이 없었는데. 그럼 대체 내 공황 장애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? 사실 나도 도대체 어떻게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어. 여름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정말 갑작스레 찾아왔어요. 2020년 5월에 어느 날 밤이었어요. 그날은 아직까지 어젯밤인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나요. 내 방 불빛, 내 기분, 내가 앉았던 의자. 내가 그날 특히 잠을 많이 못 잤던 걸로 기억해.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던 날이었어요. 할 게 많아서 커피는 세 잔 마셨었고 근데 특별하게 많이 마신 날도 아니었어. 내가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사람이라 당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마다 커피를 많이 마셨었어. 카페인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. 컴퓨터를 하다가 갑자기 몸이 확 무거워지더라. 약간 술 먹고 다음날 숙취 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어깨 막 무겁고 그랬었어. 갑자기 온몸이 극도로 피로해지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기분이었어요. 가위 눌린 것처럼, 꿈에서 나를 보는 것처럼, 약간 위에서 보는 기분이었어. 약간 3인치 게임처럼. 또 갑자기 몸이 엄청 민감해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하고 내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어. 모든 게 싫었어. 몸이 너무 피곤해져서 바로 침대에 가서 누웠었어. 근데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야. 내 몸을 내가 조정하는 것 같지 않았어. 숨쉬기도 점점 힘들어져 갔고 모든 것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. 시야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춥지 않았는데 온몸에서 오한이 느껴졌었어. 와 지금도 그 기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. 진짜로 머릿속으로 와 내 인생의 마지막이네 라고 생각했어. 너무 무서운 거야. 나 갑자기 죽는구나. 아니 이게 뭐랑 갑자기 왜 이러지? 약간 너무 까비였어. 솔직히 하고 싶은 거 다 못했는데 끝이야? 점점 생명력이 깎여나가는 기분이었어. 힘도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Somebody help me 라고 소리 지르려고 했는데 아무 목소리도 못 내는 거야. 그래서 그냥 죽음을 받아들였어. 그냥 아 끝났네 별 수 없네 하고 눈 감았었어. 이상하게 뭔가 평화로웠어. 그러다가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다가 깼어. 깨고서도 무서웠는데 다시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오한도 사라졌어. 완전 괜찮아졌어. 물론 멘탈적으로 좀 지쳤었지.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에 정말 놀랐어. 그리고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아내려고 바로 구글에 검색했었어. 내 중상 검색해보니까 똑같은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야. 공황장애. 사람들이 묘사했던 중상 읽어보니까 나한테 일어났던 거랑 똑같더라. 그 이후도 계속 생기는 거야. 매일 발작이 올 때도 있었고 가끔 일주일에 한 번, 가끔 한 달에 한 번. 결국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어.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이 무거워지고 우울증이란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약속한 듯이 공황 발작이 시작되더라. 때로는 공황 발작 때문에 악몽도 꾸고 가위도 눌려 몸을 움직일 수 없고 환각 느끼는 것 같아서 그때는 항상 무섭더라.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정신과 가서 약 받으려고 하는데 약에 의존하게 될 수 있고 먹다가 끊으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들어서 약은 안 먹기로 했어. 그리고 내 몸 약 잘 안 받아들여. 난 너무 피곤해져. 약간 감기 걸릴 때도 약 거의 안 먹어. 물론 약 먹는 사람들 뭐라 하는 거 아니지만 나는 일단 패스. 그러다가 계속 힘들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가 바뀌었어. 이 공황장애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야. 여러 번 공황 발작을 경험하고 나서 더 잦아졌어. 어느 순간부터 그냥 안 무서워지더라. 그리고 스스로 생활 습관들도 바꾸기 시작했어. 커피 안 마셨을 때는 비교적 공황장애 덜 일어나서 커피도 조금
조금씩 끊어지기 시작했어. 어쩌다가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었을 때 더 세게 돌아올 때도 있어서 많이 줄였어요. 또 기분 좋거나 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면 공황장애 자주 안 오더라. 그래도 갑작스럽게 올 때도 있긴 한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. 예전에는 공황 발작 오면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일상생활 가능해졌어. 물론 굉장히 예민해지고 말도 많이 못해서 사람 많이 안 만나고 행여나 지인들 꼭 만나야 되는 일이면 사전에 이해해달라고 말해 보통. 안녕하세요, 영상 후일 담대이브입니다. 지금 사무실인데 같이 편집하는 친구랑 같이 있는데 나 공황장애 올 때 본 적 몇 번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. 아, 공황장애 올 때 본 적이 있지? 있죠. 아, 어떤데? 약간 꿈속에 갇혀있는 사람 보는 느낌이었어요. 약간 계속 멍 때리고 행동도 느려느려지고 막 말도 버벅거리고 이전. 그러니까 영어랑 한국어 계속 섞어서 말하는 게 컸었어요. 그래서 나한테 계속 물어봐요. 지금 말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영어로 하겠다. 그래서 이해해달라 그렇게 말 많이 했었어요. 그리고 카톡 미리 하지. 나 뭐라고 해? Yesterday. 오늘 그날이다. 예민할 때도 있지. 완전 감각이 무뎌지었다. 아무 생각 못하는 느낌? 그런 느낌 받을 때도 많았고 제가 진다? 약간 투명인간처럼 있어줘야 되겠다라는 느낌. 그래도 이해해줘서 고마워. 나 얼마나 자주 와? 좀 많이 랜덤한 것 같아요. 한 달에 한 번은 오는 것 같은데 그게 한 달에 두 번일 때도 있고 그냥 한 번으로 띵 끊을 때도 있고 완전 랜덤. 이제 몸 관리 어느 정도 잘하니까 자주 일어나더라도 뭘 해야 될지 아니까 그렇게 막 힘들지 않게 됐어. 이제 공황장애가 나에게 뭐랄까 내 스스로의 경고등이라고 해야 하나? 약간 warning? 나 지금 커피 너무 많이 마신다. 스트레스 너무 쌓였다. 긍정적인 생각하고 운동해라. 누구에게나 공황 발작은 갑작스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영상 만들고 싶었어요. 왜냐면 나도 이 느낌을 20년 넘게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 제가 말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너무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요. 숨 크게 들이쉬면서 진정하고 몸이 편안해지도록 노력하면 돼요. 만약 공황 발작이 오게 된다면 내 삶에서 악영향을 주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면 돼요. 주변에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피하고 커피 같은 것도 조심하고 운동도 도움이 되고요. 오늘 영상은 약간 TMI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중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공황장애 열심히 이겨내는 데이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